지난 9월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강원 도내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40% 가량 증가했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강원도의 주택 거래량은 3,638건으로 지난해 9월 2,592건보다 40.4% 늘었습니다. 하지만 8월 4,174건보다는 12.8%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분양 주택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. 9월에는 1,301채로 나타났고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6069호로 조사됐습니다.